안녕하세요. 케이블웍스의 정승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쿠스틱 기타를 좀 쉽게 접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같이 기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할 기타 애호가 이충복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충복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어쿠스틱 기타 동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하고 처음으로 선택한 모델은 바로 마틴 모델입니다. 마틴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틴하면 이 기타에 있는 것처럼 1833년부터 기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최초로 엑스브레이싱을 개발을 해서 네네. 스틸 기타를 시장에 내놓았고, 또한 D바디, 뭐 OM바디 등 모든 현재 어쿠스틱 기타 기본 바디 쉐입을 개발해낸, 한마디로 어쿠스틱 기타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뭐 흔하게 보는 D바디, OM바디, 이거 누가 맨 처음 만들었냐? 바로 마틴이 맞습니다. 만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틴이 만들고 이 기타로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사운드 밸런스가 그 바디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후에 기타를 제조하는 제조사들도 D바디, OM바디를 따라서 만들게 예, 된 맞습니다. 전 거죠. 세계 대부분의 기타 회사들이 마틴 기타를 카피하는 것에서부터 기타 제작을 시작한다고 그렇죠. 보더라도 예,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처음으로 고른 모델은 마틴 모델 중에서도 트리프로 28 에릭 클랩튼 시그너처 모델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델인데 또 마틴하고 에릭 클랩튼 또 하고 또뗄 수가 없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7, 80년대 디스코 음악, 또한 그 테일러의 등장으로 휘청거리던 공룡 마틴을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 바로 에릭 클랩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죠. 언플러그드 음반 이후에 95년 트리프로 45 에릭 클랩튼 모델 이후 총 12개 모델을 내놓았고, 그후 정규 라인으로는 지금까지 28 에릭 클랩튼 모델만 현재 지금 정규 라인으로 남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일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렇죠. 90년대에 저희도 에릭 클랩튼의 그 언플러그드 앨범을 보면서 블루스에 또 빠져들게 됐었고요. 저희도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그 모델이 결국은 마틴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어쿠스틱 기타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기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기타 일단 헤드부터 보시고요. 마틴 로고 참 빈티지하죠? 아유, 가장 심플하면서도 뭐 가장 멋집니다. 예, 뭐그 위에 모델들은 아발론으로 자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소박한 느낌, 예, 블루지한 심플합니다.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개가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모델보다 예, 이렇게 심플하게 거부감이 좀 운영하는 없죠. 게, 예, 부담이 없고요. 굉장히 부담이 예, 뒤에 없고요. 보시면 헤드 머신도 예, 버터빈 노브라고 예, 해서 오픈 타입. 굉장히 예, 정확한 튜닝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네네. 오픈되어 있어서 볼수 있고, 가장 큰 에릭 클랩튼 모델 특징 중에 하나가 요 V넥 쉐입입니다. V넥 네네. 쉐입이 한국 사람의 손에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조금 거부감이 들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모델이고요. 네네. 이런 바디넥 쉐입을 해서 이렇게 이 야구 쪽에 손이 잘 걸린다든지 네. 플레이하기에는 아주 좋은 모델로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선호하는 넥 쉐입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넥을 굉장히 얇은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앵글상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V넥, 모디파이드 V넥이라서 요 가운데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주를 하다 보면 이 악기에 살짝 손이 거치는 느낌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연주하기 편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선호하는 넥이고요. 앞쪽에 바디를 볼까요? 아,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걸 어떻게? 빈티지 토너를 이제 칠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인딩이 이제 헤링본으로 헤링본 들어가 되어 있고요. 있고요. 로제트 헤링본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이 요 이제 빈티지 토너였고요. 뒤로 돌려보시면 앞에는 아, 예, 스프루스, 시트카 예. 스프루스가 사용되어 있고, 축구판은 뒤에는 이제 이스트 인디안 로즈가 사용되어 네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까이서 잘 보이시겠지만 로즈우드 결이 굉장히 곱습니다. 확실히 모델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나무를 쓴다는 걸알 수가 그렇죠. 있고요. 또 에릭 클랩튼 모델답게 에릭 클랩튼 시그너처가 사인이 이렇게 자개로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게 좀 크죠, 또? 예. 굉장한 자부심이죠, 마틴 기타 그렇죠. 개인들에게.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잘 맞는 기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 이제 마틴 트리플로 28 에릭 클랩튼 하면 그 기타의 성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블루지암이죠. 예, 블루지암이겠죠. 블루지암이죠. 예. 좀 다크하고 블루지암이 모든 음악을 다 소화하기에는 다른 평균적인 모델과는 약간 차별화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기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한 다크함과 블루지함은 반면에 다른 기타들이 따라올 수 없는 또 그렇죠. 다른 가장 저도 큰 이렇게 블루지한 매력이죠. 기타를 아직까지는 경험을, 많은 기타를 맞습니다. 쳐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블루지한 소리의 매료가 돼서 이 모델이 시그너처 모델인데 아직까지도 스탠다드 라인의 그 정규 모델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아껴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이런 그 1, 2번 초킹 끝에서 이제 살짝 살짝 말려 올려는 이 블루잼은 다른 기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 느낄 수가 없는 맞춤만의 매력이죠.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실 만한 한번 품어 보실 만한 기타입니다. 아, 좋은 기타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마틴 트리플 528 에릭 클립튼 모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줬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좋은 기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회를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